네, 요 꼬맹이 석등디오요. 요렇게 이런 대명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얘는 정원, 베란다, 뭐 조경 이런 데 용으로 너무 자주 쓰이는 소재예요. 그리고 다 간단히 분리가 될 수 있어서 요렇게 소재 분리형으로 돼 있고, 얘는 불을 넣는 것보다도 인테리어 소품으로가 훨씬 많이 쓰이고 좋습니다. 얼마나 요렇게 잘 배경이랑 모든 곳에 어울려요. 사실 어디다가 놔도 얘는 다 어울리는 꼬맹이 석등입니다. 아, 오늘 다룰 제품은요, 회원님, 육각석등입니다. 요 육각석등인데 요 석등도 분리가 돼요. 다 요거 하나로 다 하면은 무거워서 들기 힘들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위에 육각 요 모양이 둘넷 여섯 개 돼 있다 그래서 그냥 육각석등이라고 부르고요, 꼬맹이 석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요게 18kg예요. 요 위에 무게를 한번 재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 위에 게 18kg고요. 세 개로만 나눌게요. 요것도 이렇게 분리되는 거고 금방 설명을 드릴게요. 18kg고 요게 14kg입니다. 18, 14면은 32kg고요. 32kg고 무겁죠. 이 꼬맹이 작은데도 32kg에 14. 46kg입니다. 이게 총 46kg예요. 그래서 분리가 안 하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실내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그렇게 해서 순서는 이걸 먼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홀드를 다 팝니다. 그렇게요. 이게 뭐 20 얼마인데요. 사실은 이거 하나 깎는데도 그 금액이 들지 않겠습니까? 돌을 통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다 깎는 거예요. 그라인더 갖다 통으로 만든 다음에 깎는 거고, 그 다음에 형님 요런 거 하나만 보십시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하나만 깎는다고 쳐도, 요거 하나만 깎는다고 쳐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50만원 넘어갈 거예요. 가공비 달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해도.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만들 때 각자 분업화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계에서 몇 가운데서는 요것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디선 또 요것만 만들고, 그래서 금액이 뭐 이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아, 가격은 항상 제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가격이 나오고, 환율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어서 제가 말로 듣기가 너무,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20 얼마 하고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돌을 만든 다음에요, 요거 안에 구멍을 파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깎아냅니다. 이거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같은 건 붙인다고 하지만 돌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만든다고 치면 요거 하나 만들어도 5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은 달라고 할 겁니다. 석공사 가서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분업화되고 많이 만드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 등이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다 구멍이 파져 있거든요, 안에. 근데 이거는 전기 등 넣기에는 너무 작아요. 이 안에가 LED등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등을 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만든 거라 그렇게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6kg니까 가볍진 않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제품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시공되어져 있는 사례, 시공되어져 있는 공간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으로 보시고, 이게 저는 그냥 너무 귀여워서 꼬맹이 석등이라고 부르는데 회사에서는 육각석등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각이 위에 여기 삿갓같이 이게 6개 각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육각석등이고요. 이렇게 다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회원님 집에 갖다 놓으면 베란다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그냥 두면 떨어지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드, 이건 저희 돌본드예요. 돌만 붙이는 본드만 저희 개발해서 계속 돌만 붙일 때 이걸 씁니다. 대신에 나무랑 쇠 같은 거 붙이셔도 돼요. 이거는 실리콘이랑은 틀린 거예요. 뭐 이 돌본드로 다 하나씩 조금 접착해서 조금씩 동전 크기 두 개 정도만 해서 붙여놓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못 떼냅니다. 이거 본드로 붙여놓으면,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시공이 돼요.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저희 회사에 디스플레이 살짝 해놓은 거 그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렇게 이 석등은요, 이쁘지요? 이런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요게 원래는 고가 옛날 상가 뭐 옛날 찻집 이런 데는 거의 다 있지요. 석등이 요렇게 시공해 놓으면 잘 어울리고, 이쪽도 저희가 논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쁘지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정원 등이랑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겁니다. 너무 예쁘지요. 그래서 이놈은 사실 쓰일 곳이 너무 많아요. 정원 이런 데가 너무 쓰일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요석등은 이렇게 이런 데 밖에도 놓으면 이렇게 이쁜 각도가 나오는데, 얘는 원래 실내 인테리어 더 많이 쓰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로. 그렇게 해서 요석등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 놔도 이쁘고 안에 놔도 예쁘고, 이렇게 석등이 시리즈예요. 인테리어 자재용으로 이렇게 시공해 놓으시면 이건 실내 시공에 딱 맞는 거거든요. 밖에보다요. 이렇게 안에 베란다에 이런 데다가, 이게 원래 1번 정식집 있잖아요. 1번 뭐 스시집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개 갖다가. 그래서 얘는 인테리어용이고요. 어디 밖에다가 놓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 이쁘게 꾸미는 거, 자갈이랑도 어울리고 옆에 나무 같은 거랑도 어울립니다. 요놈은. 그리고 요놈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불을 넣을 수 있는데, 얘는 불을 잘 안 넣어요.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얘는 인테리어,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최고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예요.